자격증의 달인 방송인 김병만 씨가 이번에는 파일럿 자격증을 땄습니다. 이 31번의 도전 끝에 얻어내서 더 값진데요. 김병만 씨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백은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. 작은 부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시간. 비행기를 조작하는 목소리가 익숙합니다. 31번째 도전 끝에 파일럿 꿈을 이룬 방송인 김병만 씨입니다. 긴장된 이륙의 시간.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올라갑니다. 비행기가 안정권에 들어서자 하늘에서 이 내려다본다라는 게 기장님들도 칵핏에 딱 앉아서 이 쫙 그 석영도 바라보고 이럴 때 너무 좋대요. 무사히 랜딩을 끝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. 고맙습니다. 비행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너무 설레요. 막 이게 막 너무 좋아요.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왔어. 그의 인생은 도전 그 자체입니다. 지게차, 공업배관, 피겨, 뭐 스카이다이빙 텐덤 교관, A, B, C, D 라이센스까지, 스쿠버 다이빙 이제 트레이너, 뭐 강사.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취득한 자격증은 지독한 집념의 결과입니다. 달인 할 때도 보통 일주일에 그걸 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차에다가 외발 자전거, 뭐 슬랙라인 그 외줄 타기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싣고 다녔어요. 그의 다음 목표는 사이테이션 그 비행기를 좀 배워서. 그게 제트기의 이제 과정인 거죠. 그 과정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. 꿈에 종착지는 없습니다. 꿈은 안 멈춰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꿈 이뤘어요. 근데 이 꿈이 끝날까요? 그럼 내일은 뭐예요?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내겠죠. 또 사람인 이상. TV조선 백은영입니다.